2시부터 시작되는 마무리 캠프는 투수든 야수든 간에 회복 훈련하고 기술 훈련을 좀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전 중에는 좀 기초 체력이나 웨이트 트레이닝, 뭐 코어 운동이라든가 아무튼 요가든 회복 훈련이나 체력 훈련 쪽을 하고요. 야수 같은 경우는 타격이든 수비든 간에 기술 훈련 위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가볍게 가자. 한 바퀴 크게 걷고 그리고 한 바퀴 뛰고 그렇게 가자. 이윤이 저기요. 우리랑 생활이잖아. 차이가 많이 나네. 야, 갑시다 이제. 줄 안 맞춰도 돼. 후리하게 가자, 후리하게. 땀 좀 나게. 이 정도면 겁나 추워. 정혜영 선수, 정혜영 선수 홈마당 출연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팬들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정혜영 선수 팬들을 무시하는 대단 조심. 저희 기아 타이거즈 마스코트 장현식 선수입니다. 정희 선수? 연식 선배, 8년 선배. 연차예요. 연차. 잠깐 인터뷰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요? 정혜영 선수 홈마당 공명광에 안 나가시는 이유가 뭔가요? 병원대 이거 뭐예요 이거? 아무도 안 찍고 있네요. 너 찍고 있어. 해봐. 뛴다. 이렇게 반납 하겠습니다. 웨이드랑 공항이랑 코 자유롭게 좀 합시다. 가서 자, 들어가시면서 각자 미안해. 이 시간을 모호주행을 하면서 1대1로 가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가져갈 테니까 알지? 그다음에 그 준비도 마무리해.
것처럼만 해줘. 뭘 할 수가 없던, 그냥 쉬니까 휴가가 다 갔어요. 현식이가 집에서 고기 파티 했어요. 아직 저희 집에 두팩 남았어요. 지혁이 형이랑 또 먹어야 돼요. 우리네 고기인가요? 네? 우리네 고기인가요? 네, 두팩 남았어요. 이제 지혁이 형 집 가서 집 투어를 한 번씩 해야 되거든요. 진짜 너 파티 부르겠어? 됐어요. 98,700명. 진짜 장기자랑 저희가 갈고 닦아놔서 100만원으로 지금 올랐는데 상금이 5만원 의리만 나가는 걸로. 저희 찍지 마세요. 유튜브 이제 촬영 안 돼. 충분히 다 재미없대요. 다음에 한 번 더 찍어봐야 돼. 아 근데 마지막 그것이 멋있어요. 그쵸? 네 진짜로. 와 멋있어. 나 혼자 뛰어온 거 있잖아요. 저거 나중에 저렇게 해놓으면 제가 다 정리해야 돼요. 장난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그 마무리 캠프 때 잘 준비해서 내년 스프링 캠프 시즌 딱 들어가서 마무리까지 정말 잘해서 내년에는 즐거운 모습 많이 이기는 경기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단 선물은 다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저 혼자 어차피 다 못 먹고 하니까 형들이랑 선배님들 동생들이라 해야 되나? 동생? 그러니까 다 같이 그냥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저로? 우리가 산 거예요? 대형이가. 잘 먹게. 그때 이거 끊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잘 먹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거 좀 많이 했으면 좋겠네. 이런 행사 같은 거. 형아 축하하고. 아무튼 올 시즌 너무 고생했고 내년에 더 발전된 선수가 됐으면 좋겠네요. 파이팅 합시다. 6번이구나. 이 상태에 먹고 되겠네. 아 이제 걸어요. 이제 걷고 이제 내일부터 제가 이정훈 선수가 좀 많이 도와줬잖아요. 이정훈 선수의 반응도 궁금했어요. 연락 안 왔던데요. 저는 지금. 야 권혁경 일로 와봐. 진짜 어이없네. 네 안 탔을 때 일로 안 했다고. 네? 네 일로 안 했다고. 제가 얘 시합할 때 일로 안 했다고. 너? 했죠. 그걸 해명해. 이상한 사람이야. 아니요 이상한 사람. 근데 연락 안 했다고 지금. 아니 연락했습니다. 연락 안 왔던데요 저는 지금. 연락했어요. 아 제가 아니 왜. 너무 맛있는 거네. 나 더 먼저 죽어. 이 아이스 먹어. 형아 다음에 또 사줘. 형아 잘 먹을게. 잘 마시겠습니다 형이 형. 땡큐. 잘 마시겠습니다 형이 형. 많이 드십시오 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편도 해. 아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냥 마시는 거예요. 뭐 없어요. 뭐 없는 거죠? 뭐 없어요. 점점 예능같이 내가 너무 불안해. 어제 아침에 1박에 국물 보고 마라톤 보고 지금 여기 막 시켜들어 있는 거 같아.